지금 당장 right now. 라디오 부스에서 열리는 라디오 버스킹 멋진 라이브 클래스를 보여줄 가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자, 어서 오세요. 자, 가오 씨, 우리 청취자분들 또 방청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가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등장할 때 지금 방금 흐르고 있는 거 Right Now 이거 네. 어떤 곡이죠?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제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네. Right Now라는 노래고 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네, 네 저도 가끔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가오 씨도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청량함, 시원함 좀 이런 주제들로 제가 곡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여름에 괜찮은데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뭐 모든 곡을 혼자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해낸 그 첫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었죠? 네, 맞습니다. 대단해요. 아니 그 사실은 가오 씨랑 저랑 뭐 회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또 LP 카페 이렇게 감사하게도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한 식구예요, 선배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유독 반가웠는데 자 사실 가오 하면 아까도 제가 그 시작을 얘기했더니 방청석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오 하면 이태원 클라스죠. 네. 아, 네. 네. 이태원 클라스 하면 가오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렇죠. 박서준 씨 아닌가요? 그 다음으로 가오 씨. 일단은 박서준 씨하고 그리고 박서준 테마곡을 불렀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시작. 아니, 이 곡은 어떻게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OST를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시작 전에도 OST 했었던 곡들이 대부분 시작이랑 좀 비슷한 테마의 곡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같은 결로 쭉 가다가 시작이라는 좋은 곡을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곡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OST는? 그 전에 소지섭 배우님이 나오셨던 뭐 테리우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네네네. 막 아세요? 오 다들 이러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좀 되게 청량한 노래도 한번 했었고요. 네. 제가 이종석 배우님한테도 곡을 한번 드렸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곡을 많이 썼네. 리액션 혹시 교육받고 오시나요? 아니에요. 형이 뭐 인형 준다고 했는데 아니 뭐 그런지. 인형 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기계적인데? 아니에요. 그 눈치챘어? 그래서 약간 그런 네. 분위기의 곡들을 이 음악 감독님이 들으시고 섭외를 했던 거군요. 네, 그런 좀 연결점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때가 딱 그 코로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그렇고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그때 많은 뭐 이렇게 붐이 일었고 또 행사 엄청 섭외도 많았는데 그런 게 다 무산이 됐었던 또 그런 기억이 있는 곡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때가 몇 년 한 2년 전이거든요. 시작이 잘 됐을 때가 2년 전인데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네, 맞아요. 최고의 히트 드라마였으니까. 근데 최고로 운이 없는 사람 탑5 안에도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기를 제대로 아마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안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가오 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선배님 로션 다 오죠. 아니 얼마나 이 노래가 대단했었냐면요. 그 당시에 지코 아무 노래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었는데 그 노래를 제치고 일간 1위를 달성했었고 그래서 전 세계 팬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BTS도 제쳤었던 그렇게 랄라 인형 많지 않아요. 아니 그때 BTS를 제쳤었던 그때의 기분은 어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왜 이렇게 지나가다 토마토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토마토 근데 그때는 되게 드라마에서도 제 음악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그 당시에 좀 드라마에 뭔가 정서가 드라마에 뭔가 이런 정서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와 또 맞물렸던 것 같아서 긍정적이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노래를 지금 오늘 라이브로 사실은 전 이 노래를 오늘 들을 수 있나 했는데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아 많은 분들이 미치겠다 진짜. 와, 친척들이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네요. 아 근데 관객석이 아니고 누나들 같아요. 친척 누나들. 좀. 약간은 좀 인위적인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그게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정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 속으로 가서 네. 또 시작을 이태원 클라스의 OST 아 저도 막상 이 노래를 뭐 라이브로 아마 많은 분들도 라이브로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자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후! 너무 가깝다 아 미치겠다 이거 딴 데 보고 해야겠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나를 앞지르면 꼭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 같이 좋다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yeah.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 같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태원 클라스의 OST 가호의 시작. 네. 아, 라이브로 처음 들어봤는데. 아, 무대 매너가 아 무대 매너가 너무 좋은데요. 네, 형 보고 배운 거죠. 날 보고? 아, 너 형님이 무대 매너가 진짜 짱이거든요. 아 무대 매너 나 별 나 봤어? 못 봤잖아요. 다 봤어요 형님. 아 근데 오늘 무대 매너도 좋고 객석의 이 저분들은 진짜 너 친척 아니야? 그렇죠 친척 같죠. 아 친척. 네. 야, 그만큼 가깝.
가깝기도 실제로 되게 가까워서 좀 뭔가 좀 조금 무색했죠. 네, 좀 되게 장기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무대하는 느낌보다는 장기자랑. 네. 오랜만에 만난. 아 근데 진짜 그 가오 씨의 뭔가 자유로움이 무대 매너에서도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보면서 저 자식 멋진데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반응 문자를 한번 볼게요. 강지선 씨가 와 스파클링 같은 탄산이 뻥하고 내 귀를 뚫어주는 느낌이네요. 야. 야. 자 가오 씨도 좀 읽어주세요. 네. 네, 한강 공원 산책할 때 시작 노래를 무한 반복으로 듣곤 했는데 네, 방송이 꽤 한 지 좀 지났지만 노래는 여전히 찾아 듣고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직접 라이브로 감사합니다. 듣다니 영광이라고 광현 씨가. 김기현 씨는 밥하다 말고 보라 켰어요. 라이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네. 태우시면 안 됩니다. 이혜욱 씨가 와우 라이브라니 숨도 못 쉬겠네요. 역시 노래의 신이네요. 버스 놓쳐도 좋네요. 그런데 이거는 버스 놓쳤네. 다들 뭐 장경화 씨는 대박. 시작 라이브라니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목소리예요. 산책 중인데 갑자기 뛰고 싶다고. 야 감사합니다. 뭐 멈춘 분도 계시고 갑자기 뛰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자 근데 사실 이게 가오 씨가 되게 편하게 부르시는데 사실 이게 키가 엄청 높아요. 네 맞아요. 이거 부르다가 그 망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주변에. 언제 보셨어요? 아니 저 말고. 아 주변에. 저도 이건 부를 엄두를 못 내 너무 키가 높아서. 아니 이게 사실 숨이 굉장히. 아 그죠. 이거 좀 구멍이 없어요. 여유를 부릴 만한 구멍이 없는데. 중간에 쉬는 타임이 하나도 없구나. 네 없어요. 그래서 다 돌리잖아요. 우와 할 때 가면 이렇게 마이크 다 돌리잖아요. 네. 아, 에이 그래서 돌리다냐. 근데 중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와 네. 추임새를 같이 따라하는 이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아 완전 있죠. 그죠 무대에서 네, 노래하면서. 완전 있어요. 근데 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박서준 씨는 혹시 만난 적 있어요? 제가 박서준 배우님은 아쉽게도 그때 또 코로나여가지고 현장에 놀러가고 이러고 싶었는데도 사실 그럴 수 있었는데 그쵸? 뭐 다 못 갔고 뭐 비하인드도 같이 뭐 하지도 못했고 네, 그런데 거기 또 안보현 배우님이 또 계세요. 아 안보현 씨? 네. 오 네. 와 저분들은 어떤 거에도 어떤 거에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리액션이 나와요. 자 띡! 자 3번 리액션 어쩔 줄을 몰라. 자 그래서요 안보현 씨 왜요? 그 뒤로 이렇게 또 인연이 몇 번 생겼어서 OST라는 명분으로 같이 네.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박서준 씨는 아쉽게도 못 만났지만 한번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박서준 씨랑 한번 같이 시작을 한번. 아 좋죠. 노래도 왠지 잘 부르실 것 같은데. 아, 노래 잘 부르세요. 잘 부르죠. 네, 잘 부르세요. 왠지 목소리가 뭐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윤정민 씨가 오늘 방청객이 제일 부럽네요. 가오님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카메라 어디 있어요? 요 지금 그냥 앞에 보고 손 흔들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민망하네요. 민망하죠. 네, 이겨내야 돼. 강은희 씨가 와 대박 이노 그러니까 했구나. 장세현 씨는 정세현 씨. 꽉 반갑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정말 재밌게 봤다고. 새로이 씨의 매력에 빠져서 봤지만 시작 노래도 너무 좋았다고. 가슴이 쿵쾅쿵쾅. 볼륨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가오 씨가 데뷔 이후에 뭐 많은 분들과 뭐 박서준 씨 얘기를 우리가 뭐 했지만 남보현 씨 얘기도 그렇고요. 뭐 뮤지션들과도 사실은 협업 활동을 하면서 해외 공연을 많이 해서 사실은 가오 씨가 네. 국내 팬도 많지만 해외 팬들이 진짜 많은 걸로 유명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해외 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OST를 하기 전에 전부터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녔었어요. 네. 우선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앞으로도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신기하게 제가 그냥 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냈던 곡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고 많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너튜브에 가오 씨의 뭐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그 영상을 들어가 보면 죄다 다 외국 네 맞아요 외국 분들만 댓글을 거의 다 다신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이런 아이러니가 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아 귀엽네요 가오 씨. 아니, 정말 외국 분들이 다 온통 외국어였던 것 같아요 댓글들이 정말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자 이번에 라이브는 또 자 팝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If I Got You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또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선배님이 부하스로 콘서트 할 때 한번 부르셨잖아요. 아, 아니야, 이 노래는 안 불러봤어. 어? 저 차에서 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Ain't No Sunshine을 잠깐. 그 뭐냐, 성훈 형님이 건반 치시고. 아, 아마 그 훈이가 저희 막내 팀 막내가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는. 어, 형님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요즘 영상 있는데 여기. 아, 진짜로? 네. 아, 일단 아무튼. 아, 네. 제가 한번 그 안에 기억을 더듬어서 꼭 한번 되살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오 씨가 다시 라이브석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우리 박수로 If I Ain't Got You. 엘리샤 키스의 원곡이죠. 자, 멋지게 불러주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Some people live for the fountain. Some people live just for the fame. Some people live for the power, yeah. Some people live just to play the game. Some people think they're pleasing just then. If I was within, I've been there before, but their lives are bored, so full of the superfection.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bu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ain't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yeah. Some people search for the fountain, the promise forever your own. Some people need the throes of love. That's the only way you prove to love them. And in the world on a silver platter, and wondering me, oh, with no one to share, with no one to leave, could leave to for me. Some people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ain't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And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ain't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is nothing. Ooh, yeah, yeah, yeah. If I ain't got you, baby. Go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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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감사합니다. 네, 엘리샤 키스의 노래 If I Ain't Got You를 가오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아, 나 불렀었구나. 네가 부르는 거 듣고 기억나더라. 아, 이유미 씨가 부하솔 콘서트에서 부르셨어요. 훈님이 피아노 치면서 다 같이. 아, 그렇죠. 네. 참 이렇게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니 자 오늘 또 LP 카페라고 그래서 우리 가오 씨가 LP를 또 직접 가져온 LP가 있어요. 이 LP를 좀 소개해 주시죠. 바로 좀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LP가 제 LP는 아니고요. 예, 라포엠 형님들이 또 계세요. 이렇게 네. 성악을 하시는 형님들인데 네. 이분들이 거의 첫 LP를 발매를 하셨던 곡일 거예요. 이 워라 영가라는 맞아요. 앨범 제목인데 여기서 제가 신월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곡이 신월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써서 드렸는데 가오 씨가 쓴 곡이에요. 이게 가요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뭔가 그런 작품이었어서 시도해보는 장르 네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같이 들어볼게요. 라포엠 신월입니다. 그대 맘속에 불꽃이 나갔네.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가오 씨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지혜 씨가 팝송은 현지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못하신다니 발음 보니 해외 팬 더 느실 것 같다고. 김현숙 씨는 어쩜 가성 진성을 자유자재로 오가세요. 멋져요. 스트레스 최고조였는데 가오님 노래에 다 달아났다고 하셨습니다. 김현숙 씨는 직관하시는 분들 부러운 시골 안악입니다 하셨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방청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팬들을 그 가오 씨 보고 거호라고 부른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호요? 거호? 별명이 거호던데요? 아 이게 제 별명이 많은데 그러게요. 거호라고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가호를 약간 이렇게 잘못 그 읽으셔서 네 맞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대중분들은 이태원 클라스의 시작으로 더 또 알려진 가오 씨니까 뭐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르는 가오 씨만의 클라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클라스요? 클라스 저요? 제가 뭔가 앞으로 뭔가 대중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OST도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고요. 좀 목소리로 많이 친숙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OST를 통해서 목소리가. 근데 뭔가 저의 뭔가 이런 이미지나 이런 모습들은 많이 안 비쳤었거든요. 네. 좀 제가 좀 말하기가 좀 많이 부끄럽고 좀 이래가지고 일부러 좀 많이 안 나왔었어요. 아 왜 어떤 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 실수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서도 봤지만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가오 씨의 매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실수 같은 거에 어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두려움. 뭐. 회사에서도 걱정하기도 했고 뭔가 그래가지고 가서 뭐 실수할까봐. 네 실수할까봐. 그래서 좀 이렇게 저의 뭔가 모습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내비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냥 가오 씨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웠던 게 안 그래도 그 저희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클라스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회사에서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왜 실수예요? 이게 얼마나 이 재밌는 얘기 얼마나 소탈하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어떤 뭐 눈썹도 그렇고 뭐 수염도 그렇고 이게 뭐 이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네, 왜 그렇게 적었어요? 제가 수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애때 보여서 수염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약간 좀 거뭇거뭇한 게 있네요. 네. 아주 참갔다 하는데 지금 이게 보이는구나. 아 잘 안 보여요. 하여튼 눈이 좋아서 그래 형이. 수염이 많이 나는데 스케줄을 안 하는 날에는 제가 일부러 안 밀어요. 근데 그거를 회사 분들이 보고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 수염 많이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만 안 봐도 아, 제가 확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클라스가 뭐냐 그래서 그냥 털 적었던 것 같아. 나 이런 게 재밌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 집에서 일부러 안 밀고 뭔가 이렇게 수염으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좀 더 길러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아 제가 사실 그 해외 외국 할리우드 배우분들 보시면은 수염을 이렇게 멋있게 기르시잖아요. 어,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또 그런 거 부러워해. 네, 그런 거 많이 부러워하고 네. 저도 좀 그렇게 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막 이렇게 길러 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서 한쪽만 잘라보고 막. 네, 반만 길어보고 막 이러고. 야,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아, 그냥 제 볼까지 나거든요. 근데 볼은 다 밀고. 어, 그런 분들 흔치 않은데. 여기만 딱 남겼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볼지. 언제 한번 네. 어, 우리가 뭐 그 화면을 통해서 약간 그런 그 수염 이렇게 길러 있는 약간 외국 배우처럼 기른 가오 씨의 모습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어요. 아니 가오 씨 프로필 보니까 근데 또 싫어하는 게 오이랑 전화벨 소리인데 이건 뭐야? 나 이거 너무 난 네가 무슨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거 전화벨 소리가 싫은 건 뭐예요? 아 좀 전화가 진짜 자주 오나? 아 이거 미치겠더라고 전화벨 소리 들으면. 아 왜요? 아 뭔지 아세요? 어 아, 아시는 분 그냥 일단 아시죠? 안다고 하는 것 같아 저분은. 좀 이따 인형 드릴게요. 아 네네.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왜 어느 순간 전화벨이 너무 많이 울릴 때가 있었어요? 뭐 노이로제가 좀 있었나? 아 좀 그런 게 좀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러게요. 좀 아,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싫어할 수도 있죠. 뭐 이게 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요? 아 제가 요즘에 그 인도미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인동? 아니 인도미라고. 인도미?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전 세계 1위 라면이 있어요. 아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너튜브에 본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 인도미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걸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먹거든요. 어 네가 광고 모델은 아니지?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걸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혹시 또 모르죠 근데 네. 아 그렇죠. 네. 요즘에 꽂혀있는 게 인도미입니다. 네. 그거 봐요 강지선 씨가 가오님 솔직해서 좋다고. 네. 아 그런가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선희 씨도 가오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걸요. 출구를 못 찾겠어요 하셨는데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우씨를 보면은. 네 맞아요.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골고루 뭐 두루두루 아까 심지어 라포엠의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편곡하는 걸 보면은 참 많은 음악에 대한 관심사나 뭐 역량도 좀 뛰어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벌써 이제 가오실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네 아쉽죠. 네. 와 저분들 아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미치겠다. 이따 끝나고 확인해 봅시다. 기분이 좋은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자 앞으로 뭐 그 팬들을 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좀 앞으로 가오실을? 이제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뭐 다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나 공연이나 그리고 특히 저의 뭐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너튜브의 개인 채널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저의 다양한 모습을 앞으로 많이 할 것 같고 OST도 계속 할 것 같고요. 저희 곡도 계속 발매도 할 것 같고 하니까 네.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가오 씨의 단독 콘서트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니까. 네. 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가오 씨 한번 또 한번 LP 카페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럼요. 이분들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대로. 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대로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자 지금까지 가오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오 씨. 언젠가 또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윤정미 씨가 소탈한 모습이 좋은데 자신감 뿜뿜 응원할게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가오 씨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가 볼 텐데요. 신촌블루스 1집의 타이틀곡입니다. 아쉬움 그리고 유재하 노래 중에 유일한 경쾌한 리듬의 곡이죠. 우리들의 사랑까지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